15장입니다. 15장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재밌는 주제이고, 아마 러스트를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 와, 러스트는 어렵다 라고 할때 처음으로 아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이 스트링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 원리는 크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Land name에서 stage라고 돼 있죠. This is Korean name 이거 뭐 어떻고 어떻고 because 얘는 이러하고 그리고 뭐 UTF-8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긴 한데 요게 뭘까요? 예제죠. 요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스테이지에. 이건 코리안 네임이다. 일단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노 프라브람. 이것도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다음에 이렇게 랩 STR이란 말이 나오고, 그죠? 다음에 UTF-8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UTF-8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위키 찾아보세요. 나무위키에 유니코드 트랜스퍼 포맷의 약자예요. 네, 그 UTF라고 하는데 이걸 8비트로 전송할 경우 그리고 16비트로 전송하면 16이 있고 UTF-16도 있고 8도 있고 한데 이게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러스트 수업 시간은 러스트랑 관련되는 얘기를 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니까 보시다시피 데이터 타입을 딱 뜨면 이렇게 요런 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요게 뭐냐라고 하는 게 요게 뭐냐?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러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러스트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게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other name에서 string from Adrian Fahrenheit 뭐 tapestry 돼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string을 또 만들었습니다.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 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다 보니까 얘도 그냥 스테이지로 하죠. 둘다 스테이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마마무로 할게요. 마마무. 마마무도 러스트 언어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머리, 어깨, 무릎, 힙, 힙, 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힙이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힙이 아닐까, HEAP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스테이지의 경우는 보다시피 이렇게 네임이 STR 타입이고, 그죠? 지금 보이시나요? 요런 타입이고, 그다음에 마마무라고 하는 글자 얘는 타입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얘와 얘는 둘다 한글인데 뭐왜 다른 타입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우리 예전에 김치찌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치찌개. 네. 자, 김치찌개에는 뭐가 들어가죠? 김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뭐 등등등등이 들어가고 이렇게 파도 들어가고 등등등등이 들어가죠. 일단 파를 예를 들까요? 그래서 파만 남겨놓을게요. 자, 파는 어디 있느냐니까 파는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고 그리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디로 가져와야 되죠? 도마로 가져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칼질을 한 다음에 냄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냉장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힙입니다. 힙. 이거.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했던 힙이에요. 그리고 도마가 스테이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냄비에 부글부글 끓는 거. 얘가 펑션입니다. 펑션 속에서 소비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리턴 밸류가 나옵니다. 리턴 밸류가 이게 김치찌개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글자 세 글자 한글로 돼 있는 세 글자, 그죠? 얘는 데이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 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응?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느냐니까 기본적으로는 냉장고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있단 말은 들어 냉장고 밖에도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있다. 이 말은 밖에 냉장고 아니라 바로 도마 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데이터는 처음부터 도마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마 앞이나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유나 뭐 참기름이나 뭐 간장이나 후추나 소금을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고 그냥 도마 앞에 두고 있죠. 도마 앞에 두고 있고 김치찌개 끓일 때 좀 간이 안 맞는다 싶으면은 그 뭐 참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미원 비슷한 것을 좀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언제나 손에 닿는 데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몽땅 다 냉장고에서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찌개죠. 그리고 김치찌개 들어가는 재료. 김치찌개 재료 중 일부는 냉장고 있고. 그리고 뭐 깨소금이라든가 후추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등은 도마 앞에 있다. 도마 앞까지도 다 스테이입니다. 얘도 스테이크예요. 그리고 얘는 냉장고는 뭐예요? 얘는 힙이에요. 힙. 어쨌거나 힙이든 스테이크이든 몽땅 다 얘든 다 주방에서 이루어지죠. 주방에서 이루어지고 이 주방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 중에서 우리 손에 가까이 있는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를 스택 그리고 한 발짝 움직여야 되는 곳이 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글자 이 세 글자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 지금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이 경우는 처음부터 도마 위 혹은 자 그래서 바로 스택이죠. 얘는 스택에 데이터 들어가고 얘는 힙에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 이렇게 하는지 둘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스테이지 똑같은 스테이지라고 굳이 만만무가 아니라 둘 다 스테이지라 하더라도 위에 있는 스테이지에는 스택에 들어가 있고 밑에 있는 스테이지는 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냐니까 래퍼예요. 래퍼. 래퍼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데이터를 빌려오는 겁니다. 벌로. 데이터를 빌려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Not on. 그리고 한번 소비하고 난 뒤에는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쓴 뒤에는 다시 채워둘 것. 그죠? 도마 앞에 후추나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후추를 찌개 끓이면서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후추나 참기름 사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래프가 붙어 있는 것은 빌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와서 쓰는 것이고, 내가 한번 쓰고 난 뒤에는 그 데이터는 항상 채워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 위에 있는 스테이지 있잖아요. 이 세 글자 이 세 글자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도마 위에 스택 위에 올려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니까 프린트 네임에서 뭐 얘는 스트링이 상관없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임에서 프린트 펑션에 불러서 썼습니다. 썼는데 다시 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한번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쓴 뒤에는 다시 채워둔다. 다시 채워두니까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무한 반복해서 소비할 수가 있다. 소비할 수 있다. 이게 래퍼의 뜻이에요. 래퍼. 그렇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도마 위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라고 했었나요? 도마 위의 데이터는 반드시 그 양. 그러니까 the size of 데이터죠. the size of 데이터가 양이 특정되어요. 김치찌개 4인분이면 김치찌개 4인분에 맞는 돼지고기 양, 파의 양, 김치의 양이 특정되어서 도마 위에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몇,
몇 바이트를 사지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바이트 정확히 9바이트죠. 왜냐 한글은 3바이트잖아 한 글자가. 333에서 9바이트라는 데이터가 도마 위에 스택에 딱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레 스테이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9바이트의 데이터 9바이트의 데이터가 도마 위 스택에 할당해. 할당되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는 끊임없이 무한 반복해서 재사용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무한 반복해서 재사용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불특정입니다. 불특정. 그러니까 우리 도마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후추를 넣는단 말이에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내가 사온 돼지고기일 수 있지만은 도마 앞에 있는 후추나 소금은 뭐 다른 사람이 사다 놓은 것을 내가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소유자라는 개념이 또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그럼 이 경우 밑에 있는 other string from stage 이 경우는 처음부터 이 stage랑 9바이트라는 데이터를 9바이트잖아요.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요 경우죠. 요 경우는 처음부터 냉장고 힙의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얘는 힙에 들어 있는 데이터. 힙에 들어간 데이터. 힙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데이터. 자, 힙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할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는 소유자가 특정합니다. 소유자. 이 데이터의 소유자. 그죠? 이 데이터의 소유자가 특정.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사용하면 끝입니다. 사용하면 끝.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냉장고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와 도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러스터는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인 것은 CPU와 그리고 자원을 얘기하죠. 자원. 그죠? 자원. 러스터는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이고 랭귀지입니다. 랭귀지이고 따라서 자원을 굉장히 자원 리소스를 말합니다. 리소스를 매우 정밀하고 엄격하게 사용 활용 관리해야 하는 언어이죠. 이렇게 해야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렉이 걸려서 1초 뒤에 발사되거나 그런 게 없이 발사 버튼을 누른 즉시 0.001초 만에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컴퓨터가 잘 동작을 안 하는 바람에 1, 2초 늦게 발사된다거나 혹은 목표물과 엉뚱한 데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언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매우 은밀하게 정밀하게 사용해야 되고 자원은 크게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었죠. CPU와 메모리입니다. CPU 플러스 메모리죠. 메모리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몽땅 다 CPU와는 상관없이 메모리를 어떻게 정밀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 개념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CPU를 어떻게 또 정밀하고 엄밀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몽땅 다 지금 오로지 메모리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스테이지라고 하는 데이터지만은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STR이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는 스택에 있고 처음부터 스테이트에 9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져다 두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무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불특정하고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누구나 가져가서 쓸 수 있다. 그죠?
반대로 이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스트링 모듈의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예요. 얘는 스트럭트인데 스트럭트가 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경우에는 힙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소유자가 특정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누구냐니까 바로 other name이라고 하는 이 variable이 이 데이터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t new name 해서 여기다가 other name을 집어넣는 거예요. other name 보냈습니다. 그럼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other name 하면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borrow of move the value other name 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사용한 데이터란 말, 이미 소비한 데이터를 다시 소비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이렇게 어디 갔나요? 자, 그 내용이 요 내용. 그래서 borrow of move the value other name. move the value, move the라고 하는 말은 얘는 consumed와 같은 말이에요. consumed, 소비된, consumed. 지금은 어디로 옮겼느냐니까 여기는 이 데이터가 얘한테 new name이라고 하는 variable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other name이라고 하는 얘는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이 variable, 이 binding은 사라진 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사라졌다기보다도 제가 말씀을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던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한 것이 사용하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 데이터는 other name, new name을 옮겼을 뿐이지 냉장고에는 여전히 스테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는 소유자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하나의 그리고 꼭 하나의 소유자가 있다. 사라지기도 하는데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 사라지는지 그거는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번 에피소드에 정리한 거는 이 두 가지 차이점, 그죠? 스트링과 이 STR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처음 마주쳤을 때 제일 처음 러스트를 학습할 때 다른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이게 뭐지 하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죠? 이건 래퍼입니다. 래퍼. 얘는 borrowed value라고 표현합니다. borrowed value.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누군가는 있죠.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꼭 하나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된 거는 이 경우의 소유자는 지금 현재 이런 경우 STR의 경우에는 다른 랩프랑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랩프 소유자, 그러니까 랩프 표시는 빌려왔단 말입니다. 이 표시 이거는 랩프이고 이 같은 말은 borrowed 한 거예요. 그런데 랩프 가장 일반적인 랩프의 사용 방식과 이 래퍼가 STR에 할당됐을 때의 사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 방식과 STR의 특정한 사용 방식이 다소 다른데 그 다른 점을 또 제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아마 러스트가 좀 배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요 얘와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on the value입니다. on the value 소유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어느 반드시 꼭 하나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냉장고에 저장된 데이터에 한해서만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 처음부터 도마 위에 있는 데이터는 그 소유자가 불특정할 수가 있고 불특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랩STR 데이터. 이 데이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거는 중급 2년차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